아니 이 누나가 또 뭐 오라더니 뭐야 이거 옷을 뭐 엄청 준비해놨네. 가방도 있고 엄청 준비해두셨네. 아 이쁜데 옷이? 어 근데 싸늘하다. 끝이 없네 옷이. 불안불안하다 불안불안해. 어. 아 근데 누나 어디 갔지? 김 PD. 에? 어디 어디? 김 PD. 하이 김 PD. 뭐야? 누나 여기 어디예요? 어서 와. 스테이는 처음이지? 어때? 놀랐니? 누나 옷이 너무 많아요. 어 내가 참고로 이 네. 스튜디오를 오늘 7시간을 대여했거든? 지금 시간? 낮 2시 낮 2시 9시까지? 우리는 밤 9시까지 촬영을 7시간 동안 할 예정입니다. 와우! 우와! 소리 질러! 어서 고마... 빨리 와! 빨리 와! 야, 나 머리 어때? 머리 어떠냐고요? 근데 좀 신선해 보이려고 머리를 툭 했는데 달려라 한이 같지 않냐? 라인이 나쁜 기집애! 여러분 12월은 무슨 달입니까? 폭탄 세일이 기다리고 있는 달 아니겠습니까? 미나리닷컴은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폭탄 세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 색다르게 최고의 경쟁자님 잘 아시겠어? 거짓말 사동으로 나와. 잘하는 누나 잘하는 저희가 있는 줄도 몰라요. 자라가 한 12월 20일경부터 들어갈 거야. 잊을 수 없을. 그래서 나도 준비했다. 오늘 기대하셔도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제가 카톡으로 응대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김PD가 저번에 죽을 뻔해가지고 900명 학교 쓰겠다 그래가지고 공부 사이트를 직접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잠시 잠깐 미나리닷컴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 주시면 아주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얼마나 갈까? 준비했는지 가볼까? 아, 빨리 찍고 퇴근하고 싶다. 미나리 이 나쁜 년 미나리 이 나쁜 기지대. 자, 66에서 66 반 사이즈로 돌아왔습니다. 미시정! 미시정? 미시정 빨리 들어오세요. 다른 분은 들어오세요.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 인간관계가 협소해. 내가 아는 66 사이즈 중에서 제일 예뻐. 지난번 촬영 때 66 사이즈셨대. 많이 드셔가지고 66 반 사이즈가 되셨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저승사자. 저승사자 아닙니다. 네. 첫 번째 보여드릴 아이템은 제가 입고 있는 샤넬 자켓. 아주 그냥 우리 저번 공부 때도 샤넬 자켓 우리 난리 났었잖아요. 네 맞아요. 영상에서 가장 조회수 많이 나온 거 샤넬 루빔 그 셋업. 그래 그 샤넬 네. 루빔 나 이름 바꾸려고 21만 뷰 나 그냥 코코미나리로 바꾸려고 이름. 일단 여러분 소재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트위드 원단이 아니에요. 얘는 니트예요. 신축성 짱이야. 이런 니트예요. 이 자켓을 고른 이유를 12월이죠. 12월에 뭐가 있다?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 연말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연초에 설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월달에 우리 아이들의 입학식과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입으시는 게 바로 요 샤넬 자켓입니다. 컬러는 원 컬러예요. 원 제일 기본 블랙에 화이트 베이스로 이렇게 체크 조직으로. 근데 체크가 단순하지 않죠. 실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아요. 여기 본래 이 끝에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 트리밍 부분을 거의 테이프를 붙여요. 테이프를 붙인다고요? 어, 테이프. 네. 근데 이거는 조직이야. 일체형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까지는 이렇게 짜다가 이거를 이렇게 짜준 거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포켓? 귀엽지만 포켓. 이런 데다가는 저는 아무것도 안 넣으시는 거 추천. 그냥 넣으시면 옷이 약간 모양이 틀어진다, 여러분. 눈에 풀풀 나는 골드 단추. 근데 이것도 그냥 동그란 단추가 아니고 단추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신경 많이 써준 듯한 느낌 나잖아요. 안에도 보시면 깨끗하게. 완전 깔끔하죠? 개깔끔. 아, 그냥 단정한 느낌에 단추 포인트를 좀 살리고 싶다 하시면은 전부 다 잠그는 거 추천. 뒤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 뒤에. 엉덩이까지는 안 넘는구나. 요거는 근데 사이즈가 넉넉하니까 엉덩이가 나오는데 난 진짜 용서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너를 길게 입으세요. 이너를 길게 입으시고 이렇게 가디건처럼 살짝 걸쳐주시면 분할이 되니까 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4사 반에서 5호 정도 입어요. 그냥 기존에 파는 5호 사이즈를 입으면 딱 맞는 사람. 제가 입었을 때 이런 느낌. 조금 넉넉한 느낌. 살짝 넉넉한 느낌. 원 사이즈 제품이고 니트이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면 안 예쁘거든. 이게 원래 좀 크게 입는 그런 거지. 그렇지. 품은 좀 넉넉하게 입으시는. 66 반 사이즈가 입으시면 이런 느낌. 충분히 여유 있죠. 두껍게 제일 입은 건데도 좀 편하고
답답한 건 전혀 없어. 아니 근데 이거나 이런 것도 없고. 아 무슨 파를 껴 여기 이렇게 남아 지금 이 남아도라마. 77까지? 77 반도 입겠는데? 아 이게 니트니까. 어 이거는 니트니까 네. 가디건이니까 88만 넘어가시지 않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69,000원! 아 이게 69,000원? 이게 69,000원 미쳤어. 아니 물론 저희 거보다 이런 디자인의 저렴한 제품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는 국내산. 국내산의 소재 자체가 여러분 저렴한 그런 수입산들이랑은 달라요. 저 자켓을 입고 싶은데 어디다 입어? 하시면 제일 심플한 게 청바지에 플라우스.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까? 어, 이거는 대부분 여러분 진짜 이거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진주목걸 해야 돼 진짜? 어 해야 돼. 부여상징. 진주목걸 해? 연말이니까. 그게 좀 과하다 하시는 분들은 난 좀 심플한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시정은 지금 까만 바지에 까만 티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로 이렇게 하나 입어주는 거죠. 지금 뭔가 옷을 사시고 싶으신 분들 하나를 사서 정말 뽕 빨라게 입으시는 분들 그렇죠. 완전 강추. 봄까지 딱 입을 수 있는 완전 강추. 그리고 이 제품은 미나리.com 단독 진행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들 이 옷을 이 가격에 다른 데서 절대 만나보실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 수량입니다. 지금 필요한 거 몇 달? 스피드! 고비는 계속 만들 싶어요. 클릭클릭! 아 피크닉 룩 성공한 것 같지 않니? 아 누나 근데 머리를 그렇게 하니까 소라 이 소라색이죠 파란 계통 소라색 소라색 잘 어울리네 얼굴이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옷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내 말했지 나 개명할 거라고 코코미나로 코코미나? 나 코코미나로 개명할 거야 아니 난 샤넬 스타일이 너무 좋아 트위드 이런 소재를 입어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그렇게 분해가가 그래요? 되게 있어 보여 희한해 사실은 옷을 한두 번 입으면 좀 희죽으리해지잖아요 그걸 다시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좀 입고 나가면 자신감도 좀 많이 떨어지고 좀 이렇게 싹한 맛이 없어 근데 이 트위드는 트루미니 입어도 간지러워 얘는 느낌이 또 달라 봐봐요 여러분 아까 그거는 조금 더 단정하고 클래식하고 좀 격식을 갖춘 옷이라면 좀 느낌이 더 편안하지 맞아요, 같은 맞아요. 트위드인데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사이즈도 더 넉넉합니다 이거 드라마에 그 미술 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관장님, 관장님. 주말나들이. 미술 관장님, 주말나들이. 김 PD, 우리 작품 하나 사러 갈까? 이번에 1억 5천만 원짜리 새로 들어왔다는데 어때? 헛소리 하지 마, 이거 디테일 보여주세요. 그럴까? 네. 디테일이나 볼까? 네. 제가 입은 컬러는 소라 컬러예요. 소라 컬러. 소라 컬러인데 일단 이 배색이 너무 예뻐. 배색 색깔 미쳤어요 색깔 미쳤지 네. 이런 소라는 여러분 호불호가 없어요 얼굴 노라신 분, 까마신 분, 하얀신 분 다 잘 어울려요 베이스들은 되게 어두운 네이비예요 좀 눌러주네요 네. 그래서 파스텔 아이 귀여워 이게 아니고 되게 차분한데 좀 화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거기에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금단추 단추 안에도 이렇게 원단 니트로 다 싸줬어 디테일 보고 진짜 미친 줄 알았어 그리고 일단 넉넉한 품과 기장감 자, 아까 그거 짧아서 너무 예쁜데 짧다 하시는 거 요거 사십시오 아 엉덩이까지 딱 덮는구나 나 이거 다 잠금 원피스로 입을 판이야 근데 저는 이렇게 롱 스타일에다가 밑에다가 스커트나 아니면 이 안에 그냥 아예 원피스 입으시고 이렇게 벨트 하나 해주는 것도 추천 그렇게 너무 예뻐요 여러분 맨날 짧은 것만 보여준다고 댓글 아마 짧은 게 여러분들 어려 보입니다 오케이, 어려 보이지만 그러면 요거는 요 나름대로 분위기가 있죠 다른 컬러도 한번 볼까요? 그럴까? 네 불러주세요 들어오세요 미시죠 아우 블랙도 이쁘다 블랙 되게 차분하죠? 좋아요 좋아요 나는 소라 같은 걸 입어본 적이 없어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블랙 추천 블랙도 충분히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여요 66반인데도 사이즈가 66, 남아요 88인 88? 88까지? 88도 입을 수 있어 미시정 같은 경우 키가 커요 1m68이거든요 네. 1m68인데 뒤 좀 보여줘봐 얘 좀 봐 엉덩이 다 가려고 그러니까 저희의 이 비루한 몸뚱아리를 찰떡같이 예쁘게 딱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단추를 저는 여기까지 채우는 거는 비추 한나 정도는 이렇게 풀러서 목걸이로 포인트 주시고 블랙 팬츠 입어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입어도 너무 세련되고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겉으로 이렇게 나오는 프릴이랑도 되게 예쁘고 목폴라 입으신 것도 되게 단정해 보이고 좋아요 저는 이왕이면 이렇게 카라가 있거나 목이 높거나 아니면 후드가 있거나 이렇게 걸쳐주시면은 이런 라운드 렉이랑 진짜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퀄리티의 이런 옷 가격은 묻지 마세요 이 제품도
미나리닷컴 단독 진행 상품입니다. 다른 데서 못 구하세요. 저희밖에 안 팔아요. 어떻게? 이거 안에 입은 거 되게 예쁘지 않냐? 눈 안에 입은 거는 맨날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그치? 네. 나 이쁜 거 아니면 안 입잖아. 이 블라우스 진짜 너무 어렵게 구했어. 블라우스 이뻐요. 너무 이쁘지? 딱 내가 찾던 턱받이가 아닌데 턱받이 느낌이다. 이게 너플너플 거리면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나는 좋은데. 하지만 유행은 또 거스를 수 없잖아. 이걸 힘들게 구했다고 내가 말을 하는 게 시장에 브랜드도 마찬가지야. 겨울이기 때문에 막상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안 팔아. 나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어. 하늘하늘한 잠자리 같은 느낌. 이거 보이나? 보여요. 잠자리 넣어드릴게요. 이 소재가 보시면 한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아사 면 소재예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깃털처럼 가볍고 근데도 약간 포근포근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폴리가 주는 블라우스랑 이 아사 면은 느낌이 아예 달라요. 면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가볍고 얇은 편이죠. 턱받이 느낌처럼 디테일이 살짝 있고 귀여워요. 위에도 목 부분에도 이렇게 살짝 빼꼼이 나오게 이렇게 프릴이 달려있고 사이즈는 굉장히 박시하고 소매는 그냥 기본 일자에 가까워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등판도 납작해 보이지 않도록 여기 다 주름 잡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 보이시죠? 아 이것도 다 주름? 이게 없으면 이게 원단 아끼려고 그냥 일자로 해놓으면 여러분 옷도 불편하고 태가 안 나요. 이렇게 셔링을 잡아준 이런 부분들이 진짜 한 끗 차이인데 옷을 입었을 때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아, 내가 볼 때 이거는 77반도 맞아. 77반도 맞다고요? 우리 엄마 88인데 잘하면 맞아 이거. 진짜요? 텐션이 없는 소재니까 나는 평소에 88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그 아래로는 뭐 이건 다 맞아. 안 맞을 수가 오케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런 물건을 갖고 오다니 내가 감탄했던 게 여기 보여? 뭐요? 이 끝에 이 프릴 끝에 이렇게 마치 핑킹 가위로 잘라준 것처럼 이렇게 처리되는 거 보여? 이게 패고딩이라고 하는 거야. 패고딩 기법.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처리 방식인데 요거 저렴한 제품들을 사면 요런 처리가 안 돼 있어. 그냥 접어서 박던가 뭐 오바로크라고 해서 두루룩 박던가 요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핑킹 가위처럼 잘라준 이 패고딩 기법은 국내에서도 진짜 비싼 브랜드에서만 쓰는 기법이에요. 잠깐만 비싸대요. 오케이. 하지만 이 가격이 얼마다? 묻지 마. 가격은 묻지 마. 사이트 보고 기절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나올 수 없는 가격. 오케이. 아 그리고 이 제품 역시 여러분 미나리닷컴에서만 구매 가능하신 제품입니다. 너는 다른 거 입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윗부분이나 팔 부분은 좀 비치는 감이 있는 거네요, 그죠? 약간 시스루, 시스루 느낌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안에다가 스킨 컬러 속옷 입고 아무것도 안 입었거든요? 근데 괜찮죠? 안 보여요, 밑에 안 쪽은. 보이지? 밑에 쪽은 안 보여요. 탑 같은 것도 안 입은 거예요? 아, 노노노. 보여드려? 어떻게 보여드려? 내 눈! 패션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속옷을 반대 색깔 입으세요. 검정색, 뭐 호피. 이렇게 좀 과감하게 시스루 느낌을 살려서 입으시는 것도 저는 추천. 우리 이런 라운드 니트 다 갖고 있지 않아요? 너도 있잖아. 전 없어요. 넌 없니? 네, 저는 이거. 더워서 니트 안 입는 거예요? 네, 더워서 안 입어요. 니트도 크롭이 유행이어가지고 짧거든요? 나오는 게 조금 신경 쓰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 이 블라우스가 완전 찰떡이에요. 이런 식으로 활용. 완전 예쁘지? 이렇게 예뻐요, 뺏고. 예뻐요. 네. 남편한테 남자친구한 사랑스럽게 보이시고 싶으신 분들 이 블라우스 완전 강추. 심플해서 너무 미니멀했던 이 니트를 이렇게 살려줘요. 완전 강추합니다. 하이 고민이시다 하시는 분 이거 사십시오 여러분. 내가 오늘 이만한 옷에 하이를 계속 이걸 입고 있잖아 지금. 네. 완전 개찰떡이야. 머리보도 다 잘 어울려 이게. 이게 약간 샌드워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워싱은 여러분 브랜드에서 사시면 더 비싸요. 그러니까 모래 색깔이 살짝 나잖아요. 그 블루보다 살짝 더 샌드 느낌이 나는데 이 가공은 여러분 훨씬 비쌉니다. 근데 핏 자체가 하이 웨스트인데 기본 일자. 제가 청바지 25 입거든요. 25 작은 브랜드는 26. 그러니까 25 입으시는 분들은 살짝 커요. 그리고 26을 입으시는 분들은 완전히 잘 예쁘게 맞아요. 뒤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나 스쿼트 안 했는데 엉덩이 나쁘지 않지? 괜찮아요. 그 다리 길어 보이지? 옆에 다리 길어 보이지? 여러분 저 158. 진짜 없는 다리 만들어주는 청바지. 오케이 오케이. 모든 옷에 잘 떠. 미시 정도 한번 보여주세요. 미시 정 똑같은 거 입었는데 미디움 사이즈. 옛날에 68. 평소에 몇 사이즈 입으시죠? 27, 28. 딱 맞죠? 딱. 28은 잘하면 어떤 거 29도 맞는다. 그러면 요 바지 미디움 짝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청바지를 27, 어떤 거는 28 미디움이 맞아요. 이게 기모가 있거나 그러진 않죠? No, 사계절. 기모 없는데 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데님이 저렴한 제품들은 여러분 한번 입잖아요? 이렇게 몇 번 하면 무릎이 다 튀어나오고 그 원단이 너무 저렴한 걸 쓰다 보니까 진짜 태가 안 나거든요? 저 지금 입고 이미 몇 시간째 입고 있는데 흐트러짐 거의 없어요. 밑둘이는 있는데 밑둘이가 없다 하시는 분은 빈티지 데님 청바지 완전 강추합니다. 다 잘 어울려요. 가격도 미쳤다고.